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소유 지역민들이 지뢰 문화 생활을 독려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섬이라 전라남도 섬이 엄청 많잖아요. 천사계가 있다고. 네. 천사 섬인데 그 거기에 있는 섬들은 극장이 어디가 있어. 못 가니까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저렇게 그랬죠. 영화를 보게 했어.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광역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 촌에서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 목포나 그렇죠. 광주나 와야 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 딸이 애가 둘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녀가 두 명 있어. 할아버지시네. 할아버지죠. 아니 머리가 하얗잖아. 근데 애들이 소아과를 간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내가 걔네 집을 가야 돼. 왜? 아빠는 일찍 일을 나가고 엄마는 병원 가서 번호표를 받아야 돼. 그럼 아이는 태어나 누가 해? 깨면 어떻게? 그럼 내가 가서 일단 아이를 보고 있어. 그럼 엄마가 가서 번호표를 받아갖고 또 와.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병원 부족이. 그런데 촌이나 섬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거야. 저렇게 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해남에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게 이낙연 대표입니다. 호남에 해준 게 맞네. 농어촌 작은 영화관 공공산후조리원 또 한번 봅시다. 도지사 시절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광주 전남 연구원을 통합했습니다. 상생발전 비전 전략 제시했는데 전남 지방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제2남도학숙을 건립했습니다. 저쪽 그 화순가는 쪽에 보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를 했고요. 나주죠.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제농업박람회 광주와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근데 한 게 없다고? 근데 지금 광주전남 연구원은 다시 찢어졌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지금 찢어지려고 하는지 찢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컷 저렇게 잘 해놨는데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호남이 해준 게. 근데 한 개도 없다 이거야. 호남이 해준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네. 역시 이제 또 잊어먹을 거 말씀드리면 네. 이 자료는 그 백삼의 무초님이 만드신 웹자본입니다. 어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백삼의 무초. 아닙니다. 백삼의 무초. 어렵습니다. 이름이. 아 백삼의 무초. 네. 아 어렵네. 자 그리고 이제 총리 시절 한번 볼까요? 총리 시절. 아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시절이네. 순천만 국가정원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올해 정말 대박 났잖아요. 그 작은 도시가 자기 도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천만. 거의 그랬죠, 천만이 왔습니다. 천만. 네. 네, 그런 순천만 국가정원을 조성을 한 게 이낙연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전국 최장의 도로 77번 7번 국도로 승격시켜서 보수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비된 백수 해안도로와 칠산대교 백수 해안도로 가보셨습니까? 네. 좋죠. 아, 썸데이님. 네. 고맙습니다. 제일 잘 쓰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가 백수 해안도로가 엄청나게 그 좋잖아요. 그 풍광도 좋고 낙조 질때 가면 와, 정말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예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씩 와서 네 가보십시오. 문상식님이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문상식님 한번 볼까요? 이낙연이 한 일 1번 7번 국도 승격 그리고 116개 16 연도교 166.7km 아 1번이 7번 국도 승격이네. 그래서 116개 16 연도교 166.7km를 놨어요. 요즘에 그 전남 섬 가면 네네. 옛날에 배 타고 갔지만 지금은 네네.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저기 제가 좋아하는 소록도 거기도 옛날에 배 타고 왔지만 지금은 거기 지금 다 다리가 따로 다리가 그걸 이낙연 대표가 하셨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세계에너지시장 규모 2030년 1경 6천조 원. 아이고 야 이건 뭐 대박이네. 1경 6천조 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대가 지금 나주에 네네. 와 있잖아요. 대박. 그리고 경도 리조트 1조 5천억.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경도 리조트. 그 섬에 정말 조그마한 골프장. 아, 네. 큰 골프장이죠. 큰 골프장도 하나 있고 리조트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경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배 타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일단 실시설계가 다 끝났대. 그래서 곧 다리가 놓여집니다. 저기도. 근데 그걸 이낙연 대표님이 하셨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사실 그 섬이 우리의 아주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섬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거리들이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데 네. 그런 기초들을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거의 다 대부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